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세 번째 설이 있긴 한데, 그거 다 폐기하고, 다시 새롭게 약간 리프레시 하는 차원에서 그냥 세 번째 설로 가보도록 할게요. 앞전에 건 잊어주세요, 여러분. 자, 약간 두 시간의 공백이 생겼는데, 뭐,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법질서와 어떤 나름의 이제 사회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각종 법이나 규칙이 있어요. 맞죠? 보통 우리가 범죄를 다스리기 위해 형법이 있고, 개인 이제 일반 시민과의 어떤 그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다루기 위해 민사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회사 안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어. 규칙이 있습니다. 맞죠? 몇 시까지 출근, 몇 시까지 일해서 몇 시까지 퇴근. 그몇 시부터 일하고 나서 추가로 일하게 되면 뭐 수당을 얼마 붙는다거나. 그런 규칙이 있어요. 회사 내규라고 하죠. 내부 규칙. 규칙이 세상에 법과 규칙이 없는 곳은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거든요. 법치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가 뭐냐 하면 법이 나라를 통치하는 국가, 법이 나라를 지배하는 국가를 가지고 법치 국가라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 맞죠? 법을 통해서 나라를 구성하고 그 법을 통해서 나라의 질서를 규제하고 법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니까 법치주의 국가 맞죠? 법을 공부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법치주의 국가라는 걸 먼저 배우게 돼요. 뭐 갑자기 법 얘기해서 웃기긴 한데. 근데 이 법이라는 것도 무조건 원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원칙을 먼저 배우죠. 원칙을. 원칙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예외 규정을 배웁니다. 보통 시험에 나오는 거는 원칙을 문제를 내기보다 예외 규정을 많이 내요. 예외 규정. 예를 들어서 형사법에 보면 그거 있어요. 국선변호인 선호 사유라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칙 규정에는 예외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뭐 법정에 가게 되면 원래 개인이 사설로 변호인을 돈을 써서 데리고 와야 돼요. 맞죠? 국선변호인도 원칙이 아니라 보통은 일반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는 법무법인 통해서 변호사 한명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 수임료 줘가지고 사설로 원래 변호인을 이제 고용을 해야 돼요. 대부분 일반적인 소송 사건이나 범죄 사건, 재판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런 사건들, 맞죠? 그런데 그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설 변호인을 이제 선임하려면. 근데 그 돈이 없는 사람들도 그 자신의 변호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돈 없는 사람들,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국선변호인 제도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선변호인은 이제 자기가 자기 돈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외 규정이죠, 그게. 원칙이 아니라. 그리고 원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웬만한 뭐 어떤 사건 이런 게 일어나면 자기 돈으로 변호사들 이제 수임해가지고 이제 내 변호인을 두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안 되는 사람 변호인 없이 답니까? 그건 아니잖아, 맞죠? 재판을 하게 되면 무조건 변호인을 두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사설이 없으면 국선으로 선임해라고. 그래서 법이라는 것도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을 통해 사는 거 맞아요. 원칙. 당연히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100% 원칙을 지키고 살지 못해요. 아무리 인간이 받은 사람이고, 아무리 인간이 철두철미하더라도, 인간이란 동물 자체가 기본적으로 빈틈을 보이는 동물이에요. 인간이란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빈틈을 보이는 동물이야. 맞죠? 인간이 완전체가 아니잖아. 맞죠? 완전한 동물이 아니에요.
이 인간 자체가 완전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수를 합니다. 무조건 해요. 그래서 일일이 사람들이 모두 다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100%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요. 맞죠? 모든 인간들이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노력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원칙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완벽하게. 맞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의 출근 시간이 8시 반까지예요. 8시 반까지. 10시 반 안에 도착을 해야 돼. 근데 갑자기 자연재해가 와가지고 비가 완전 완 갑자기 기습적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시간당 100mm 와가지고 차가 침수했어요. 그 와중에도 지각 시간 안 지키려고 빨리 가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막그물 솟아나고 이미 강천은 변했어. 거길 뚫고 지나가려고 그래. 그럼 괜히 갔다가 물에 휩쓸리겠죠. 그럼 나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 지각 시간 지키겠다고. 권민웅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오세요. 여러분, 그리고 시험 같은 것도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채라고 해서 일반 공채가 있잖아요. 근데 공채도 있는데 특채도 있잖아요. 특채. 원칙적으로 공채를 뽑죠. 맞죠? 아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렬을 뽑지만 일반 직렬 안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저소득 가정이 있고 뭐 장애인 공채도 있고 많잖아요. 그 농어촌 전형 있고 농어촌 이제 특채 있고 아니면 이제 취업보호 대상자도 있고 찾아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원칙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다 관할하지 못해요.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원칙으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이라고 하면 항상 이 예외 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칙을 지키라고 하면 원칙을 지키기 힘든 조건의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있죠. 공무원 시험 같은 거 그런 뭐 특채는 뭐니 다 없애고 무조건 싸그리 일반적인 공채로 해버리면 뭐 장애인 진료를 하신 분들은 아예 이쪽으로 들어오기 너무 힘들어져요. 맞죠? 뭐 저소득 이런 사람들도 들어오기 힘들어지죠. 다 원칙을 지키라고 하면. 그리고 뭐 기초생활 수급 이런 것도 없애버리면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기초생활 수급 규정을 왜 만들었겠어요? 물론 고의적으로 일안 해가 돈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그 본인이 가진 신체 능력으로 도저히 경제 활동을 할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그 최소한 생활비, 생활할 수 있는 돈만큼만 주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그런 조건 없이 뭐 이런 거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야 되고 다 한다고 치면 그런 걸 이제 내기 힘든 조건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경제적 능력이 받쳐지지 않는 것들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험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실업계 전형 있잖아요. 실업계 전형. 이거 없애버리면 실업계 출신 분들은 그냥 뭐 좋은 대학 자체 문턱도 못 밟아요, 거의. 문턱 자체도 못 밟습니다. 그냥 먼산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름의 어떤 그런 세상의 저변에 좀 이 보통 사람들이 어떤 평균치를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특채나 공채를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원칙 자체를 지키려고 해도 그거를 보통 사람들 평균인의 관점에서 못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지키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들 간에도 정말 필요할 때는 원칙을 부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원칙을 깨야 될 때도 있어요. 뭐 우리가 매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뭐냐 하면 그뭐 내가 일하는 일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꼭쟁이 책이 있는데 불길이 활활 타올라요. 근데 길이 다 막혀 있어. 근데 유일한 통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려면 문을 부숴야 돼. 문을 부숴서 가면 막힌 길 쪽으로 다른 출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부숴야 되잖아. 근데 이미 자기 머릿속에 안 돼. 회사의 사임을 깨면 안 되는 원칙이 있으면 과연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그 보낸 사람, 그 사람이 할수 있을까요? 내 물건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깰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근데 정말 긴급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목숨부터 부지해야 되니까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 유리창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일단 나와야 되잖아. 나와야 되잖아, 맞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건 우리들이 겪었을 때 있는데, 길 가다가 갑자기 개 목줄에 걸려있는 뭐, 로트와일러 같은 굉장히 무서운 맹견이 나한테 물려고 달려올 때가 있어. 그런 게 진짜 물리면 죽을 수도 있고, 뭐, 불테리어 같은 거.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안 물려야 되잖아. 맞죠? 안 물려야 돼요. 그래서, 어디, 그, 공간에 있길래, 거기에 창문에 깨서 들어갔어요. 숨었지. 문을 잠가놓고. 그런 순간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도. 우리가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운전할 때도 보면, 항상 이제 왜큰 도로로 가는 사람들 있죠? 큰 도로로 가는 사람들. 맞죠? 보면 운전한 케이스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항상 그 레비로 이제 큰 도로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길 막히고 하잖아요. 길 막히고 하면 굳이 큰 도로로 가는 게 아니라 골목으로 빠져가 샛길로 빠져서 돌려서 나올 수도 있잖아. 우리가 살아보면
원칙을 스스로 깨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원칙을 스스로 깨야 되는 것도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원칙을 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방송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7시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1시까지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1시 할 수도 있습니다. 11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막 내가 10시 한다고 11시 하면 억울합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한 번씩 내가 뭐 미션 받고 하고 이제 만약 방송이 좀 늦어진다거나 뭐 미션 같은 거 한다고 해가지고 게임하다가 좀 플레이가 안 돼가지고 좀 반복한다고 좀 늦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평소보다 이 썰방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그거 못 봤다고 저를 막 와 이 사람 진짜 방송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네. 와 이 사람 참 너무하네. 룰도 안 지키네. 아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워낙에 뭐 이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뭐 공격당 여지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해 주잖아. 맞죠? 이해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진행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약간 늦어진 것뿐이에요. 맞잖아요. 방송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생겨요. 저도 원칙을 나는 고수하고 저기 맞춰가려고 하지만 이 생방의 특성상 그거를 완전히 100% 맞춰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저기 나름의 원칙을 정하고 방송을 하잖아요. 룰을 정하고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생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갖가지 변수가 많이 나와요. 갑자기 도저히 미션이 들어왔는데 그걸 안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게임을 하다가 좀 플레이 시간이 다소 길어져가지고 좀 오버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부득 일이 생겨가지고 저 시간을 늦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게임이 안 풀려가지고 그 게임 플레이를 많이 하기 위해 텐션을 업하기 위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썰방 늦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변수가 많아요. 그러면 저도 원칙을 깨야 돼. 진행하려면. 그렇다고 막 감정도 안 추스리고 뭔가 뒤죽박죽인데 10시 됐으니까 썰방 가야지. 그러면 보는 사람들도 뭔가 이상해요. 보는 사람들도. 이 생방을 보는 사람도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할 거면 다 끝내고 할 수 있고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저도 원칙 많이 깨요. 원칙. 원칙은 만들지만 저는 그렇게 해요. 원칙은 필요할 때는 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깰 수도.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무작위하게 깨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무자비하게 깨부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원하고 하면 깰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너무 또 저걸 꽉 짜여진 대로 해버리면 여러분도 힘들어해. 왜냐하면 뭔가 게임할 때 10시 됐는데 게임 꺼버려야지 이러면 여러분도 이상하잖아. 맞죠?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원칙을 좀 깨야 될 때 있을 때 깹니다. 근데 이걸 깬다고 말하기 그렇고 약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좀 정확하죠. 수정. 중간중간에 수정도 많이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원칙 깬다는 건 썰방 안 했다는 건데 안 하는 건 아니고 시간을 좀 이제 딜레이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방이라는 게 워낙에 변수가 많으니까 사실 생방이라는 것 자체가 저런 원칙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실. 왜냐 우리가 무슨 뭐 대본을 읽고 방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게 대본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주제 가지고 그냥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대본 써놓고 그거 그냥 그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부득이하게 길어지고 그래서 오버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미리 시간을 준비해놓고 뭐 예상시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원칙을 수정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칙이 필요한 건 맞는데
내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뭔가 좀 이제 바꿔야 되겠다 싶은 거는 중간중간 수정을 한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5번. 자, 5분 얘기하니까 누가 생각나죠? 네, 누가 생각나죠? 생각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원래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나름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근데 그 원칙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바뀌고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자꾸 뜯어 말리고 해도 자기 원칙을 무조건 고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옆에서 아니다. 그거 좀 심했다. 야, 이거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해도 끝까지 본인 원칙만을 고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 원칙이 맞는 말인 줄 압니다. 맞는 말인 줄 알아요. 그게 정답인 줄 압니다. 그게 정답인 줄 알고 평생 동안 믿고 생활의 신조처럼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여러분 예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원칙 건수하다가 진짜 본인한테 중요한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걸 잃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큰 사고 터져도 안 바꿉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 사고 터져도 안 바뀌어요. 사람도 정말 독종인 사람들, 정말 원칙주의, 그 원칙에 완전, 자기 인생을 완전 건 사람들은요, 저는 안 바뀐다 생각합니다. 살아생전까지 죽어도 안 바뀐다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안 바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원칙을 조금이라도 깨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원칙을 조금만 바꿔버리고 그 원칙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 사람끼리 뭔가 하다 보니까 좀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좀안 맞을 수도 있고, 그 원리 원칙을 다못 지킬 수 있죠. 근데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그런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물론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넘어가고 나는 무조건 내 원칙 무조건 해야 돼. 라고 마음먹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일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 사수다. 그런 사람이 내 파트너다. 그런 사람이 내 조언이다. 어떨 것 같습니까? 회사 일을 여러분 하다 보면요. 회사 일을 하다 보면, 물론 뭐 정해진 치수나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간중간 수정도 가능하잖아. 맞죠? 한번 뭐, 1500이라 딱 하면 1500 그못 바꿔요? 공사나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중간중간 변경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그거를 안 바꾸고 자꾸 본인의 원칙만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정말 본인의 원칙만을. 정말 중요한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잃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칙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잃었지만 그 원칙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잃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왜냐, 좀 원칙이 그렇게 센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같이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정작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그걸 알아도 본인은 바뀔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바뀔 생각이 없다. 이게 보면 자기 원칙만 고수한다는 게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 이게 어떤 거예요? 요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거. 사업 같은 것도 보면 예전에 잘 나갔다가 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망한 사람도 있어요. 사업이라는 것도 보면 뭐 제가 사업 안 해봤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업의 어떤 시장성과 흐름을 봐야 돼요. 예전에 잘 팔렸던 게 지금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요. 맞잖아요. 세상은 변하잖아. 세상이 변하면 시장도 변하고 상업도 변해요. 사람들이 입맛도 변하고, 사람들이 취향도 변하고, 사람들이 패션도 변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전자제품도 변합니다. 자동차도 변하고, 다 변해요. 따라서 다른 모든 것도 다 변하는데, 자기 사업만 그래도 똑같이 하고 있으면, 과연 그걸 언제까지 사람들이 보여줄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언제까지 지금 뭐, 뭐야, 우리가 폴더 쓰다가도 지금 스마트폰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차 기름 먹는 뭐 휘발유 경유 언제까지 찼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가스차나 아니면 전기차로 바뀔 거예요. 대부분. 지금 다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지금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기름 먹는 차만 연구하면 나중에 시대 흐름 못 따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말 있잖아요. 시대 흐름 못 따라가고 망한 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템 잘못 삼았다가. 대기업도 그런 망할 수도 있어요. 대기업도. 폭삭 내려앉을 수 있다고요. 이 시장이 원하는 거. 기술력 이런 것들. 예상 안 하고 자꾸 옛날 만들어도 계속 고집하고 하면 고집하고 하면 그냥 사람들은 이제 그냥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럼 한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 그래서 고집부려서 좋을 게 없다는 거죠. 원칙도 있잖아요. 자기 원칙이라는 것도 사람들의 어떤 의견과 세상의 흐름과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시간의 변화에 의해서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는 거죠. 바뀌어가야 되죠. 근데 자기 원칙 그대로 두면서 사람들이 알아서 날 맞춰주기 바란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 생각은 변하고 마인드도 변하는데 본인은 그대로다.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누가 같이 가려고 할까요? 그래서 원칙만을 너무 고수하는 것도 안 좋아요. 원칙만을. 그러니까 원칙을 고수한다기보다는 원칙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원칙 그냥 그대로만 딱 쥐고 있는 것도 안 좋아요. 원칙이라 하더라도 어떤 좀안 맞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면서 가는 거죠. 수정해 나가면서. 아무도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번 케이스는 일본 회사가 많아요. 이거 일본 회사가 대체로 전자제품 이제 시장에서 도태당한 게 자꾸 워크맨, 소니 같은 경우에 자꾸 워크맨만 고집하다가 시장 못 따라가고 지금 삼성한테 먹혔잖아. 맞죠? 원래 소니가 삼성을 먹었죠. 근데 지금 역으로 삼성이 소니를 완전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소니가 뭐 기술력이 없다 이것보다는 시대를 못 따라갔기 때문에. 자꾸 워크맨만 찍어냈기 때문에. 워크맨 이제 안 만들고 있긴 한데,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계속 워크맨 나왔었어요. 지금도 MP3 만들고 있어. 근데 사람들 MP3 안 쓰잖아요. 소니는. 물론 MP3가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만드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은 MP3 안 쓰잖아, 맞죠? 왜냐? 스마트폰 MP3 다 지원되니까. 그리고 이 스마트폰도 이제 기술력 좋아져가지고 웬만한 음질 다 되거든요. 이퀄라이저도 오히려 웬만한 MP3보다 많아요. 그리고 굳이 MP3를 돈을 주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소니 같은 회사들은 계속 MP3를 만들고 있어요. 비싸게. 여러분 같으면 사겠습니까? 안 산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50만 원씩 하는 거안 사죠. 중요한 걸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고집하다가 회사를 통째로 날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회사로서 얘기를 했지만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원칙만 고수하다가 정작 소중한 사람들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꼈던 사람이 내가 계속 고집부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정남이가 떨어져서 나랑 관계를 끝내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랑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만 자꾸 우겨탄집을 밀어붙이면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마지막 5번 얘기하면서 할 말이 좀 굉장히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도 원칙을 다 지켜야 돼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지만 원칙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 있어야 돼. 있긴 있는데 그 원칙을 변화도 없이 계속 꽉 쥐고 그걸 고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바뀌어갈 게 있으면 바꾸고 수정하고 그리고 원칙을 못 지킬 순간이 있으면 원칙을 좀 수정하거나 좀 깨부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365일 평생토록 자기가 정한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한 번도 안 틀리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한 번도 안 틀리고 어느 정도는 좀 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못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 너무 그 원칙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한다거나 자신을 너무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3번째 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